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삼성물산 공격했던 그 엘리엇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결정을 낸 거죠? 예, 오늘 뭐 주요 경제지에서 탑 기사로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검찰에서 한 4년 동안 수사를 한 거예요. 무슨 수사를 했냐? 엘리엇이 왜 삼성물산에 지분 신고를 한 다음에 네. 야 삼성물산 니네 이거 합병 비율 이거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근데 이제 그 검찰 수사를 한 건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15년 당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엘리엇이 네.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뭐 반대하면서 굉장히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어디 뭐 강남 가고 있는 뭐 어딘가 뭐 볼일 보러 가는데 우리 2%가 다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유 형님 뭐 선배님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방송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길가 파킹해 놓고 막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 기억이 나. 근데 네. 2015년 6월 당시에 6월 2일 당시에 엘리엇 미국의 벌처 펀드죠. 주로 이런 경영권에 관련된 이제 뭐 소송도 많이 하고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인데 삼성물산 지분을 4.95%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밝힌 다음에 이틀이 지난 4일 날 그러니까 6월 4일 날 돌연 7.12%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법상 5% 네. 룰이라는 게 있어요. 5% 이상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은 공시 의무가 있어요. 공시 네. 의무와 동시에 이 보유 목적이 뭐냐 이런 이제 그 공시도 해야 되고 그 5% 넘어간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 변동이 있으면 또 공시를 또 해야 되고 네. 이런 이제 그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은근슬쩍 사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그런 거 이제 막아보고자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안 지켰다는 거죠. 이제 핵심 뭐냐? 네. 야 6월 2일 날 니네 4.95 그러니까 5% 조금 안 되게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영업일 만에 이 7.12라는 건 이게 하루에 3천억씩 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블록딜 정황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니네가 뭔가 야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네.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5%를 이미 넘었으면서 안 넘었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수단이 뭐였냐면은 네. TR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인데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네. 토탈 리턴이 뭐예요? 토탈 전체 리턴 수익 그걸 바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엘리어 펀드가 예를 들면 메릴린치라든지 외국계 증권사하고 거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토탈 리턴 수업이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가 만약에 삼성물산 주식을 샀어. 그럼 기간 중에 뭐 계약서에 쓰겠죠.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계약 그거 쓴 다음에 아 저 이거 니네가 사 얼마나어치 사는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생기면은 우리 다 우리 거고 수수료 떼고 다 우리 거고 네? 만약에 손실 나면 우리가 다 물어준다. 이런 계약을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어디랑? 아니 외국계 증권사랑 엘리엇 펀드가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나 한국의 이제 증권 당국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이 토탈 리턴 수합을 통해 가지고 니네는 미리 외국계 증권사 몇몇을 동원해 가지고 사놓고서 네? 이틀 만에 그거를 그 외국계 증권사가 사놓은 거를 다 한꺼번에 사면서 네. 니네 지분이 7.12%가 된 거니까 사실은 그 토탈 리턴 수합을 해서 산 그것까지 니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의는 그러면 그 그렇지. 명의는 이제 메릴린치라든지 증권회사 거지만은 네. 실제로 니네 거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걸 판정해 주는 게 이제 증권 선물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증권 선물 위원회에서 뭐냐면 뭐라고 쓴 거냐면 소유의 준하는 보유다. 이게 실제로. 네, 그래서 니네 거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증권 그 감독 기관에서는 이거 실제로 엘리엇 거가 아니고 엘리엇 거였다라고 판정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을 보고 이제 그럼 수사를 해봐라. 왜냐하면 이게 이 형사로 가는 거니까 네네. 법 위반이라고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4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저 한 거는 불기소 처분합니다. 네. 이유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게 엘리엇 거라는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그 물론 이제 제 기억 속으로도 아련한 추억입니다만은 이거 우리 검찰에서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뉴욕 베이스에 뭐 메린치나 이런 게 주문하지 여기 한국계에서 주문했겠어요?
뭐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을 텐데 그럼 우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부 까봅시다. 계약서 내놓으세요. 다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왜 더 곤혹스러운 결과냐면은 지금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소송을 하고 있어. ISD라고 했잖아요. 그 왜냐?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국민연금에서 이 삼성물산 쪽을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배상해라. 국가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국가 소송을. 그런 상태에서 한국 그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지. 물론 그 국가소송하고 이 불기소 처분하고의 법적 상관관계가 100%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엘리엇이 잘못한 게 없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적인 그 논지, 그러니까 이 신문들이 쓰는 논지는 야, 이게 토탈 리턴 스왑 같은 구조가 이렇게 무혐의 처리가 돼버리면 앞으로 외국계 벌처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에서 한국의 이 재벌 기업을 비롯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는데 곤란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하고 지금 다 손해보고 나간 거예요. 이 엘리어 펀드 또 삼성 물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가버렸죠. 거기다가 현대자동차 또 하다가 또 실패해서 또 나갔죠. 손해가 막심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탈 리턴 수합이든 뭐든 간에 경영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뭐 순환출조 구조라든지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기업체들이 우리나라 저 재벌 기업 중에도 뭐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미리 지주회사 체제 딱 해놓고 하니까 아무런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공격받을 거를 해서 뭐 토탈리터 수합해가지고 이게 허점이 있다 이걸 논할 게 아니라 빨리 지배 구조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걸 빨리 해야지. 원인 제공 안 하면 되잖아. 네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엘리어 펀드라는 데 해가지고 뭐 경영권을 뭐 탈취해 간다든지 이런 예가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없죠.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나 사실 문제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 이런 외국계 펀드라든지 또 우리도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행동주의 펀드 해가지고 한진칼 그걸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분쟁 중인데 어쨌든 특히 기업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재벌 그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지배구조를 정연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 집단에 대한 투자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한국 기업들은 이게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지 내리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은 총력을 다해서 자사주를 사고 총력을 다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일들을 정부도 하고 또 저 기업들도 하는데 네. 우리는 이게 상속 문제 뭐 이게 지배구조 하다 보니까 어디로 뭐가 대주주의 이익이 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어 펀드도 토탈 리턴 수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저 사법당국에서 못 밝히고 이렇게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사실은 너무 긴 기간이죠. 4년이란 그런 부분이 있어. 왜 그걸 올렸어? 아니 근데 이런 사건 자체가 일방적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계 걸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이런 뉴스를 대하면서 야. 이런 제도의 허점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빨리 지배구조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차남 조현범 씨가 이 그룹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테크놀로지라고 하면 한국타이어 한타라고 하죠. 한타그룹. 네. 한타그룹이라는 게 이제 효성그룹하고 이제 형제지간이에요. 네. 효성그룹이 이제 장남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한타그룹. 예전에 이제 동양나이론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요게 다 효성그룹의 선대 효성그룹의 창업자의 그 아들들이 하고 그 이제 한타그룹이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바꿨는데 여기도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현범 사장이라고 이번에 대표이사에서 불러놨는데 뭐 아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조현범 사장이 MB 사이죠. 네, MB 사이고. 그래서 이제 조현범 사장이 차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현범 사장의 형이 있는데 조현식 부회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효성그룹 창업주의 조홍재 회장의 둘째 아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양래 회장의 이제 아들 둘인데 지분이 거의 같았어요. 아버지가 좀 더 많고 이 두 아들이 지분이 거의 같았는데 차남한테 블록딜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차남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네. 아버지 지분을 어제 장 끝나고. 아 그래요? 네, 시간의 매매로 확 돌려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 장남은 이제 마이너 주주가 되는 거고 아니 물론 이제 주요 주주지만 네. 차남인 조현범 대표 사장이 최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타이어 그룹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도 이 형제 간의 지분 경쟁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누나가 있습니다. 네.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또 이 장남 편이라는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몰아준 이 조현범 그 사장 전 대표이사의 지분과 누나와 조현식 그 부회장의 지분을 합치면 조금 차이가 나서 이쪽이 많긴 한데 네. 국민연금이 또 7%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그런데 조현범 사장이 지금 소송 저 재판 중이잖아. 아시잖아.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만약에 2심 가서도 유죄 판결 받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장남이기 때문에 조현식 네. 부회장이 이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같은 조씨 하고 있잖아요. 아 저쪽 조현아, 네, 네? 조원태. 네. 그러니까 그쪽은 남매고 이쪽은 형제고. 또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만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신동주 이러니까 야 그럴 때마다 이게 관련주가 폭등하던데 이제 그런 이제 연상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타이어가 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정체된 데다가 또 코로나 19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덤핑 관세 매기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 쉐어가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주가도 굉장히 부진해요.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어제는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런 소식들이 미리 좀 알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진칼 생각이 나서 야 일단 묻지마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기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한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도 형제 간에 지분이 묘하게 지금 짜져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막 사서 들어간 분들은 이런 소식을 좀 아셨나 보네, 그죠? 어제 거래가 이제 뭐 평상시보다 물론 이제 블락딜 했으니까 많았는데 어제 장중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낮춰진 게 아마 9%인가 뭐 이렇게 오르고 끝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뉴스 빨리 전해드리죠.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네.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가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반을 서울 넘었다는 거죠? 서울 경기가 2,596만 명이고요. 비수도권이 2,582만 명인데 1970년도에 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 그런데 네. 정프로 서울 언제 왔습니까? 저는 2000년쯤 온 거예요. 그럼 그게 몇 살 때예요? 예를 들면 뭐 27? 20대죠? 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서울에 몰리는 인구는 대부분 20대. 서울로 어떤 형태로든 다 가야 되겠다. 학교를 네네. 가든 뭐 직장을 찾으러 가든 뭐 배우자를 찾으러 가든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야 저희 어렸을 때 통상 보면 막 서울역 앞에 막 보여주면서 막 뭐 싸들고 막 이런 기록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네. 무작정 상경이라는 네. 얘기도 봤죠. 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도시 빈민이 되고 막 이런 네. 영화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서울에 가야지 승부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젊은층 위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는 좀 줄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네. 못 버텨서 어디로 가냐? 수도권으로 간다. 아, 서울 인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이 광역 이쪽이죠. 이쪽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는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라는 게 지난 2011년에 최초로 순유출을 보였다가 아,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통상 학교, 취업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이유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유로 하나 나오는 게 주택. 주택 가격이 수도권이 훨씬 싼 비싼데 왜 그러면 여기로 오냐? 아,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방은 부가 없고 여기에 뭔가 내 보금자리 네. 터전을 터야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젊은층 위주로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또 향후에 어떻게 저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부동산 컨텐츠를 올렸더니 와,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주택 문제에 대한 진짜 그 예민한 네. 그죠? 네, 그런 이제 반응들을 봅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또 젊은 층에 인구가 는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네, 그러면서 그 인구가 는다는 건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건데 네. 공급이 그만큼 안 따라간다면 이 집값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인구 축에 이제 통계청에 내고 있는 최초로 우리나라 70년 이후에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나머지 인구를 넘어선다. 40년 네. 만이랍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 수도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절반 이상은 아마 수도권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는 게 어떤 분들은 네. 이 나라 망조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서울 수도권을 그냥 사람들 뭐, 보고 사는 데로 뭐 경제적으로는 집적의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좋다라고 주장하는 경쟁력을 키우자 뭐 이런 분도 그 계신 것 같고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네.